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최근 포항의 장량동 여성방범대는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 내 범죄율이 크게 줄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늦은 밤 여성방범대원 수십 명이 경광봉을 들고 일렬로 줄을 섭니다. 부쩍 쌀쌀해진 날씨지만 대원들은 당일 진행할 치안 활동을 공유합니다. 방치된 폐가가 많은 장성시장 인근 재개발 지역을 비롯해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 등 안전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합니다. 대부분 주부로 이뤄진 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회 치안을 일정 부분 담당해 왔습니다. 대원 모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. 집에 빨리 안 가고 있는 어린이들은 유도해서 빨리 집에 기가 좋지하도록 그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물에서 자동차들이 전지선도 잘 지키고 일단 봉사는 마음이 자기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범 활동은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습니다. 파출소와 남성 방범대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인구 급증으로 인한 치안 수요가 늘면서 힘을 보태고 나선 겁니다. 이 지역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25% 감소했고 특히 절도 발생률이 30%나 줄어든 것도 40여 명이 밤을 지킨 열성이 뒷받침됐습니다. 덕분에 관할 파출소도 큰 짐을 덜었습니다. 현재 장성파출소 시점 근무 인원은 6명인데 그 인원으로 관리 치안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. 남녀 자율방범대 약 60명을 도움을 요청해서 그 주사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내가 사는 곳의 안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자며 시작한 방범활동. 용감한 엄마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. ACCN 뉴스 송태웅입니다.